세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세 번 걸린 것 뿐이지. 나 음주에서 한 번도 걸린 적 없는데, 난 영원히 안 걸릴 건데, 뭐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유채품하고 랩자는 랩보됐지만 또라이다. 예예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출소하고 나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삶을 좀 살고 싶거든요. 예, 이제는 정말 첫 번째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차를 샀어요. 제가 그때 차를 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도망가자 였었어요. 처음에 도망가자 하고 후진을 밟고 하는데 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차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나 음주에서 한 번도 걸린 적 없는데, 난 영원히 안 걸릴 건데, 그거를 자랑으로 얘기하고 다닐 만큼 그렇게 바보 같은 도라이였어요. 바보 같은 도라이였고, 정말 이걸 말씀드리자면 참 미친놈인데, 검열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지나갔어요. 경찰에 이렇게 예. 거길 지나가고 또 한 번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한번 봐봐, 내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또 지나갔어요. 두 번째를 또 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빠졌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또 돈을 또 벌어서 또 차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스포티지로 바꿨는데, 그때 이제 뭐 넉살, 서사무엘, 활라, 영재이 뭐 이런 친구들이랑 크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자주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제가 음주운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를 또 하게 됐거든요. 그때 언제 어디서 왜 했는지. 어느 날 여자친구랑 한번 싸웠어요. 여자친구랑 크게 싸웠는데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거죠. 너무 화가 났었고, 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고, 그때 이제 차가 너무 휘청휘청거리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당시 어떤 기분이었는지? 가족들이 와 있었고, 1년 선고를 받고 바로 구속을 받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아버지께 심장을 잡으셨는데,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여자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분들한테. 편하게 말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살인 행위거든요. 예. 눈을 감고 크리스마스 명동 한복판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라, 감옥을 갔다 온 입장으로서는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뭐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지도 않고, 저는 최대한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감동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용서하지 말아주시고. 친구, 파라고 하는 친구한테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게, 그게 술을 만드는 어떤 관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밤마다 술을 만들기를 해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그러니까 또 술도 너무 먹고 싶고, 뭐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고, 거기 가서 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중죄인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3회면 뭐 거의 이건 정신병자 아닌가요?
왜 그러고 살아요? 예, 정신병자 맞습니다. 예,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만큼 경각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세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세 번 걸린 것 뿐이지. 예, 저는 지금 지독하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있겠습니다. 사실 뉘챔프가 진짜 래퍼다. 외국은 총 쏘고 난리치고 하는데 그래도 이센스에 이어 깜빵 다녀온 래퍼 간지네요. 뭐 전 딴 건 없고 뭐 이센스에 이어서 깜빵 다녀와서 래퍼가 간지가 나나요? 그냥 안 가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어차피 한 번쯤은 갔다 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차피 한 번쯤 갔다 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사회면 이슈 말고 음악적으로 이슈가 좀 되면 안 되겠니? 뭐 사회 이슈는 언제든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음악적으로 이슈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각성한 상태고 여러분들 어쨌든 제 꿈은 그리고 제 직업은 음악가니까 아티스트로서 최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술 때문에 3 카운트 아웃 처먹고 판사 개빡쳐서 감옥에다가 수저 박아 넣었는데 감방에 가서 술을 처만들어? 옥중 음주 3카운터까지 만들어서 음주 인생 탈삼진 하려고 작정했냐? 예, 그 공간이 너무 정말 괴로워요. 인간한테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에라이 모르겠다. 1년이 늘어날 지연정, 2년이 늘어날 지연정. 그리고 깜빵에서 술을 만들어 먹는 거 솔직히 한 번만 그냥 얘기할게요. 각방마다 다 만들어요. 그냥 과일을 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깜빵 안에서도 무언가 인간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나 먹지는 못하고 끌려가서 독방을 가서 또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죄송해요. 멋이 없네요. 예, 네, 제가. 예. 네. 정말 음악으로선 그냥 존나 맥그리거 같이 천재 노력형의 예능감은 그냥 유튜브에 최적화요.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 4일 전이구나. 민진인데요. 기억하겠습니다, 민진님. 진짜 기억할게요. 아, 감동적이네. 일산으로 한번 와. 여기 술 한번 살 테니까. 아, 이 친구들은, 얘들은, 내가 방금 아까 진지했는데 나 또 이러네. 한번 와라. 일산으로. 일산 칼국수 한번 먹고, 저기, 저작거리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잔씩 하자고. 형이 쏠게. 형님 실력 전성기 시절 그 때처럼 그대로이십니다. 는 악플이야 이 X야. 난 지금 더 늘었어 랩이. 큰일 났어. 내 정규 앨범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정규 앨범 나오면 진짜 이제 난리 나는 건데. 내가 맨날 이렇게 오바를 조금 하지만 하여튼 난 띄워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X된 줄 알아. 근데 유명해질 필요는 있지. 실력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래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성과 뭐 제 잘못과 어떤 행보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저는 뭐 네. 아, 마지막에 훈련해서 이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번에는 태풍님의 엄청난 국선 팬이 예. 작사한테 예. 음성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걸 지금 들려드릴 건데요. 네. 아, 이거 끼면 되나요? 네. 다 착용 완료되셨을 것 같으세요? 예. 예, 출력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철아. 요즘 너를 보면 안타까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곤 한다. 그때 그 운전만 없었다면, 애비로서 얘기하자면 1년이라는 단절, 그리고 그 속에서의 모진 속죄의 시간이 너는 물론 지켜보는 내게마저 큰 고통이었다. 요즘 마음 흔들릴 일 여러 가지 있는데도 음악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처럼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나는 예술가로서의 너의 고민을 이해한다.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도 이해한다. 그러나 꼭 단대의 빛을 보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네가 이전에 발표한 랩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많은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다만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음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살면서 누구나 고난과 슬럼프는 겪게 마련이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이지. 앞으로도 음악을 하면서 영광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을 거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좌절하지 마라. 남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다음 일이다. 팬들에게 겸손하고 팬들을 사랑하고 지난 잘못에 대해 미안해하고 용서에 대해 고마운 마음만 항시 갖는다면 팬들께서는 더욱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잘할 것으로 믿는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없이 못 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해요.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